메가라이트를 만들어냈다. 메가라이트는 언더라이트를 개조해서 만든 조명으로 언더라이트보다 약 3배 정도 강력한 빛을 낸다. 그러나 개발 비용과 설치 비용이 비싸서 많이 설치되지는 않았다. 아, 이게 메가 언더라이트라고. 메가라이트. 메가라이트. 아, 아까 그래서 저, 아, 이거 박쥐 뭐요, 이거? 아, 그래서 아까 저기, 거기, 아, 저 위에서 터졌는 거 있지? 그 아이템들 여기다 다 버려놓자. 자, 이제 수도 관리 거기로, 여기는 이제 더 없는 거 같아. 수도 관리 거기로 들어. 어? 이거 메가틀이 이제 작은 건가? 아닌가? 수도 관리 거기로 가보자. 수도 중앙 수도 관리구. 어디 있노? TP 할게. 자, 여기가 중앙수도관리국입니다. 내가 읽을 거야. 저기 있다. 왠지 여기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나. 있네. 의미 좋아. 내가 저기 네가 읽어. 그럼. 식수공구대. 이거는 읽어도. 어? 어헝? 어헝? 오홍. 언더페이퍼 중앙수도 관리국. 언더월드는 물과 빛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중요한 자원이다. 그중 물은 중앙수도 관리국에서 독점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앙수도 관리국은 물을 관리하고 만약에 물이 더러워지면 그것을 정화해 다시 방류하는 일과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다. 중앙수도 관리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누구라도 물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중앙수도 관리국이 세워진 후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중앙수도 관리국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 누군가 물을 오염시켜서도 어찌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물을 오염시킬 경우 즉시 중앙수도 관리국에서 처벌하기 때문에 언더월드 주민들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언더월드는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는 마을이란 말이잖아. 조금 힘들 뿐 그렇지. 그런 월드네요. 저기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있는데 저기 들어가니까 엄청난 양의 물병이 있었어. 저거 훔쳐가면 우리 처벌받는 겨? 돌아가자. 우리 10개 다 처벌받는겨? 찾았잖아, 의문의 조각. 엄청난 양의 물병이구만. 오시게. 갑니다. 제가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갑니다. 아, 나 순간 스타크래프트 대사 칠 뻔했어. 뭐야, 왜 글로 가? 내가 새 모이를 뿌려놨구만.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렇구만. 이걸 보고 먹으면서 따라올 줄 알았지. 자, 여기에 10개를 뿌리면. 여보세요? 자, 10개 뿌립니다. 됐어. 네, 가자. 갑시다. 이곳은? 언더월드 최고 관리국이지요. 이곳엔 감옥도 있습니다. 그 감옥이요? 그래, 바로 니는 같은 것이 그럴 줄 감옥. 알았어! 아! 여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머리를 맞은 건가? 왜 나는 낯선 곳만 가봐야 감옥에 갇히는 거지? 정신이 드나? 누구? 나는 너와 같은 죄수 구테스라고 한다. 근데 너는 어려 보이는 건데 어떻게 여기로 온 거지? 그게 땅 위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갇혔어요. 땅 위에서 왔다. 그럼 충분히 갇힐 만하겠군. 언더월드의 기준으로. 도대체 여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땅위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죠? 그건 언더월드가 생겼을 때였지. 스토리 스토리 3. 3. 언더월드 과거 시작. 시작합니다. 어우, 과거판인가 봐. 오, 안 보여. 자. 5년 전. 5년 전. 아, 누가일까? 5천년 전? 5천년 전이라고? 5천년 전이야? 5천년 전. 세상에. 힘들어. 거기 노예, 넌 내어 노예다. 거기 노예보도 07번. 일 똑바로 안 해? 채찍 맛에 봐야 정신 차리지. 내 이름은 하노스. 전쟁 패배국의 국민이란 이유로 노예가 되었다. 너희의 삶은 거달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돌아오는 건 채찍과 욕설뿐. 자, 노예들! 여기 주목! 지금부터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서 일을 계속한다. 하던 일 모두 중지! 어디로 가나요?
입군이 최석장 어딘가 있으니까 잘 찾아봐 알아서.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건 똥같아. 이건 너무한 거. 야 최석장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저 문으로 가면 되나? 아 자꾸 걸린다. 일단 여기 일단 지상이잖아 일단은. 자 야영지 입구. 여긴 아직 아무것도 없어. 여긴 아니고 저기 뭔가 저기 탑 같은 거 있는 게 저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핫 핫. 아 근데 초반에 걔 하노스 목소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 하노스? 하노스가 누구야? 07번 노예. 노예 노예. 목소리를 잘못 그래요? 잡은 것 같아. 짱. 목소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 여기 없는데? 뭐야? 진짜 다 둘러봐야 되는 거야 이거? 허허허 세상에 구석에 있지 않을까? 없군. 먼저 사는 사람 빵 사주기. 오케이 콜. 왜? 너 왜 안 찾니? 왜? 왜 나한테 빵 하나 사주고 나 길 찾으라 하게? 어? 변태야? 왜?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어허. 왜 찾아봐. 길이 어디 있을꼬? 노예 번호 07번 어서 찾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아 그냥 네 목 그냥 다른 걸로 해. 다른 걸로 다른 걸로 해야겠지? 어 그냥 다른 힘들다. 걸로. 어 여기 있다. 아싸 찾았어? 빵. 어 됐어. 이제 녹화본을 보면은 노, 찾는 사람 빵 사주기라고 했습니다. 자 바쿠모가 사주는 걸로 녹화본을 보면 녹화본 목 녹화본을 들어보시면 확실히 저는 찾는 사람 빵 사주기라고 했습니다. 찾는 사람에게 빵을 사주는 거지. 그래 찾는 사람 빵 사주기. 너는 그 뒤에 부사를 안 붙였기 아니 조사를 안 붙였기 때문에 그거를 무효. 아, 오, 사다리가 있었어. 아야, 됐어. 아니 이게 뭡니까? 안 보여. 안 보여. 나 나야. 아, 그래? 땅 속에 매 이럴 수도 있 이럴 수도 있지. 노예들은 알아서 건너와. 잠깐만 여기 건너가면 난 나도 노예가 되는 거잖아. 난 노예가 아니니까. 나 노예가 아니니까. 난 노예가 아니니까.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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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여기 어딘데? 나 저기로 다시. 어 뭐야? 나 여기서 다시. 됐어. 나 여기서 다시. 자 여기 다시 세트홈 좀 해두고. 아 노예는 참 힘들겠구려. 야 나의 감 아 감독관을 좀 본받아봐 좀. 어 이렇게 아주 쉽게 건너가지 않나. 노예 번호 07번 어서서 안 옵니까? 약해 빠졌군 노예 번호. 노예 번호 07번 어서. 이렇게 또 사상자가 나오는 건가? 감옥에서 일한 지 언년 20년. 겨우 그 정도로 지친 거냐? 아 쓰레기 같은 녀석들. 자 오늘 작업이다. 이것은 우연히 발견된 보물창고다. 저 상자들을 전부 열려서 금을 찾아와. 안 그러면 오늘 저녁은 없다. 언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뭐야 노예 번호라며. 자 금을 찾으면 될 것 같군요. 아마 하머스가 그러겠지. 언더월드 장비다. 그러지 않을까? 그래도? 아니야 여기를 못 열어봤어. 상자 금을 찾아서 금을 찾아서 금을 어 여기 있다 금. 금 하나가 끝인가? 하나가 끝이지 않을까? 다 열어봤었던 거. 아 하나 끝이야. 그렇군. 오늘 작업은 이걸로 끝이다. 모두 야영지로 복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밤으로 하자 여기. 발판 밟어.
아, 여기 있구나. 그래. 그래, 오늘 탈출한다. 자네 뭐라고 주... 아, 잠이... 아... 아, 깜짝이야. 자네 안 자나? 그럼 자네야말로 날 저거 뭐하나? 나는 오늘 이곳을 탈출할 거야. 자네도 같이 가겠나? 아이고, 잡혀 죽을 일이 있나? 난 여기 남겠네. 그럼 난 자러 가네. 뭐, 나 혼자 탈출하지. 우리 가져갔어. 들키지 않게 조심하자. 어? 자, 이 천막 왠지 왜? 굉장히 익숙하다. 금블럭이야? 그렇지 않은가? 어? 레버를 찾아야 되는구만. 레버 찾아본 레버? 레버나 버튼? 애플쉐. 여기 야영장 같은 게 있어. 마인드 애플쉐. 얍. 이거 텐트 모양이 왠지 겁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도포 어? 어? 어. 어. 그 어. 어 그래. 아 멀티가 좀 아쉬웠던. 어쨌든 설치한다. 설치해. 어 잠깐만 여기 안에 열쇠밖에 없어. 너 이거 안 읽어? 어? 내가 아 미안 sorry. 나 잠시만. 열쇠 시작. 하하 운이 좋군. 어떤 멍청한 감독관이 열쇠를 흘리고 갔네. 흠. 그 감독관이 나는 아니겠지? 뿅. 하하 탈출이다. 어? 그게 누구냐? 에이 들켰다. 도망쳐. 도망쳐. 탕수 맛있다. 어. 거기서 많이 놓여서. 달려. 나 탕수 맛있어. 아, 아니야. 나도 먹고 싶다. 녹화 중에 지금 내가 뭘 먹고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더 동굴? 어? 그래 저기로 들어가자. 아니. 이것은 내 이름은 제 사형수다. 사형 내 이름은 사형이란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를 뜻하나 나는 죽을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탈옥을 하였고 도망을 쳤다. 도망치기로 하였다. 숨을 곳을 찾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 산으로 올라가. 대사를 다 외우고 있잖아. 아니야 대사 좀 달라. 내가 다 못 외우고 있어. 산으로 올라가. 네, 동굴 하나가 보였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다. 영암? 너희는 어디 있느냐? 건너는 수밖에 없겠어. 여기 체크포인트. 근데 어. 왜 자꾸 목소리가 바뀌는 거 같지? 나? 나. 너? 하노스 목소리가 자꾸 바뀌는 거 같아. 기분 탓이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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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뜨겁다. 아 뜨거 아 멍청이. 하 뜨거. 잠깐만 네가 노예 보는 거 내가 감독관이잖아. 거기서라 노예. 계속 꺼라. 어 야 잠깐만 왜 자꾸 영암부터. 네 칸짜리 적금이네. 어. 아 차. 하. 야 여기 어렵다. 저. 난 살 수 있다. 죽는다. 어 살았다. 너 나한테 따라잡혔어. 이거 게임 오버요? 게임 오버인 거 같은데 이거? 너 나한테 따라잡혔잖아. 아니야 너 나한테 따라잡혔어. 아 잠깐만 나 자꾸 영화에 붙어. 너 나한테 따라잡혔다니까? 감독관은 노예를 무시하고 노예를 이기기 위해 미쳤다. 쓸데없는 승부욕이 발동한 듯이. 에헤 노예 나한테 졌디요. 그렇게 들은 친구가 그럼 나는 이제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되었고 감독관은 탈출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이런 거미줄이 너무 많아. 거미줄이 많대요. 여기가 더 가까운 거. 고맙군 제군. 이쪽이야. 끝이다. 안 돼. 구멍? 물소리? 밑은 물인 것 같은데. 그래. 떨어지자. 아니 이것은 않을 거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하고 그거
안 돼, 안 돼. 난 여기서 죽었어요. 나는 살아남는다.